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여 그리고 남자여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노약자 분들을 위한 운동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 8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함께 공유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고팸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이 코로나를 물리치도록 해요. 아셨죠? 파이팅! 편안하게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깨 뒤로 말아서 가슴이 펴지도록 할 거고요. 이때 복근을 당겨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먼저 호흡을 크게 코로 들이마시고 후 입으로 내쉬도록 할 거고 총 3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 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 더. 이번엔 손과 함께.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양손 귀 뒤로 가슴 쭉 펴줄게요. 후. 천천히 제자리. 잘하셨고요. 이번에 양팔 머리 위로 올리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양팔을 쭉 당긴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옆구리로 끌고 올 거예요.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여러분들 팔꿈치가 겨드랑이 쪽 옆구리로 쭉쭉쭉 가져온다 생각하고 등 근육을 조여주는 거죠. 후한번더 호흡 들이마시고 쭉후등 근육을 활용해서 당겨서 여러분들 팔꿈치를 옆구리로 쭉 끌고 오세요. 후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목을 좀 스트레칭해 줄 건데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목을 떨구는데 이때 어깨가 따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이 머리 끝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쭉 늘려줄 거예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늘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밑을 이번엔 바라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 뒤쪽으로 쭉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때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타이트한 그 근육을 쭉 눌러줘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반대쪽 위쪽을 바라볼 거예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 보고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옆에서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 목 옆쪽 근육 이 어깨랑 이어진 데다 스트레칭 되죠?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손으로 마사지 해주면 더 시원해요. 뭉쳐있는 근육을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쭉 지압한다고 생각하고 눌러주세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래 보기 쭉쭉쭉 눌러주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대각선 위보기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시 아래 본 상태에서 이번에 반대쪽으로 쭉 크게 목을 돌릴 거예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반대쪽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크게 크게 한번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어깨가 좀 가벼워지셨나요? 이제 어깨 운동을 좀 해볼 건데 팔꿈치를 90도 만든 상태에서 쭉 머리 위로 팔을 밀어볼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란 동작인데 복근 당긴 상태에서 쭉 팔만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90도로 내려오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쭉쭉 어깨 근육 느낌 오나요? 네, 어깨 쪽.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뻗기 후 천천히 내려오고 한번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프레스 천천히 내려오도록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팔 뻗고 여러분들이 가슴을 모은다고 생각하고요. 팔을 안쪽으로 쭉 끌고 올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물을 가른다 아니면 이 공기를 이렇게 조운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슴 근육을 쭉 조여줄 거예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가슴 근육 쓰고 계시나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마지막 호흡 들이마시고 후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옆구리를 좀 늘릴 건데,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을 거예요. 뻗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옆구리가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반대손은 여러분들이 이 의자를 잡던지 편안하게 놔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면 돼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 더, 들이마시고, 후, 이때 옆구리가 늘어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반대쪽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후.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몸통을 좀 쓰는 운동을 할 건데, 그냥 편안하게 옆을 봤다가 정면 보고, 다시 반대쪽. 정면. 이때 여러분들의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코어 힘을 이용해서 쭉 돌렸다가 제자리. 다시 돌렸다가 제자리. 마치 여러분들이 뭔가를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옆에 봤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 여러분들의 코어 힘을 이용해서 후! 당겨오는 느낌으로. 다시 봤다가 후! 제자리. 반대쪽 보고 후! 제자리. 배 힘주고 있나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체 운동을 좀 해볼 건데요. 다리를 펴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다리 하나를 쭉 들어 올리는 익스텐션 동작인데 다리를 쭉 들어 올려서 여러분들 무릎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 위쪽으로 허벅지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발끝은 세워서 여러분들 허벅지 위쪽 근육을 느껴주는 게 중요하고요. 호흡 내쉬면서 뻗고 다시 천천히 제자리. 후 내쉬면서 뻗고 천천히 제자리. 두 번만 더 해볼까요? 복근 당기고 후 천천히 내쉬면서 허벅지 위쪽 마지막 후앤 제자리. 반대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더안 되는 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허벅지 위쪽에 근육 느끼면서 천천히 동작을 해보도록 해요. 내쉬면서 다리 뻗고 천천히 제자리. 호흡 내쉬면서 다리 뻗고 천천히 제자리. 마지막 한번더 후,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 동작에서 발끝을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벅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종아리 쪽 근육을 느낄 수 있도록 마치 발가락을 가지고 쭉 밀어준다. 뭔가를 밀어줬다가 다시 당겼다가 밀어줬다가 당겼다가 여러분들의 이발 근육을 쓰면서 뒤쪽을 쭉쓸수 있도록 이 동작할 때 하고 계시죠? 이 동작할 때 여러분들의 이 허벅지 앞쪽에도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쭉 밀어줬다가 천천히 접었다가 다시 후 밀어줬다가 펴주고 반대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먼저 들어 올릴 거고요. 발끝 세운 상태에서 후 밀어주세요. 이발 바닥을 이용해서 뭔가를 쭉 미룬다 생각하고 호흡 들이마시고 발목을 이렇게 쭉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거죠. 복근에 힘 당연히 줘야 되고 허벅지 전체 근육 힘 들어가고 있어요. 종아리 여러분들 이 뭐죠? 알이라 그러죠? 그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느끼면서 마지막 후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동작은요, 이제 걷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오는 동작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을 이용해서 후! 무릎을 후! 가슴으로 끌고 옵니다. 이때 제가 무릎을 가슴으로 끌고 온다는 느낌, 복근의 힘, 배로 당겨서, 이! 당겨서 후! 당겨서 무릎을 가슴으로 끌고 오는 게 중요해요. 이때 어깨는 편안하게 놓고 후, 좋나요? And four, 후, and three, 두 개만 더, and two, 후, 마지막 one, and relax.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